아프리카 TV BJ 획지가 지난 7월에 팬 한 명에게 하루 만에 무려 1억 3,200만 원가량의 별풍선을 받아 화제가 됐었다. 1억 3,200만 원. 아니 나 같으면 그 돈으로 18,000원짜리 교촌 허니콤보 치킨 7,333마리를 사먹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이 큰 돈을 아프리카 BJ에게 주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아프리카 TV BJ에게 거액을 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고 왜 그 많은 별풍을 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수천만 원씩 써봤던 열혈 팬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부는 익명을 전제로 통화했고 일부는 쪽지로 인터뷰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아프리카 BJ에게 별풍선 150만 개 정도를 쏜 직장인 A씨와 통화했다. 150만 개면 별풍선 한 개 구매 가격이 110원이니까 150만 곱하기 110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억 6,500만 원? 아니 이 돈이면 교촌 허니콤보 치킨 9,166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는데 대체 왜... TV는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비디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TV 열혈 팬들이 별풍을 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BJ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이다. 별풍을 쏘면 BJ들은 누구누구님 별풍 몇 개 고맙습니다 라고 바로바로 이야기해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BJ가 나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게 좋다는 거다. A씨는 배그나 롤 같은 게임 방송을 주로 보는데 BJ에게 별풍을 쏘면서 미션을 주면 대리만족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주로 미션을 거는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그 상황들 있잖아요. 뭐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뭐 키를 많이 하는 게 보고 싶다던가. 진짜 놀라운 사실은 A씨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밖에 안 됐다는 거다.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별풍선을 1억 6,500만 원어치나 펑펑 쓸 수 있었던 걸까? 그는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쓰는 것도 약간 마음 편하게 쓰는 거죠. 제가 진짜 키스게 번 비자 돈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놀면서 번 돈이어서. 또 다른 아프리카 TV 열혈 팬 B씨와도 통화했는데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별풍선 500만 개 정도를 쐈다고 했다. 500만 개면 5억 5천만 원 정도다. 나라면 18,000원짜리 교촌 허니콤보 치킨 3만 555마리를 시켜 먹을 텐데 이 사람은 왜 별풍을 쐈을까? BJ도 관종이라 BJ를 하는 건데 똑같이 쏘는 사람 자체가 관종인 거예요. 내 글을 안 읽어주면 재미가 없어요. 몇백 명이 들어와서 놀더라도 난 내 글만 읽어주길 원하고 BJ도 마찬가지로 별풍선 쏜 사람들의 글만 읽어요. BJ가 자신을 주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아프리카 TV의 시스템을 보면 아프리카 TV가 시청자들의 이런 심리를 잘 이용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프리카 TV는 BJ별로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의 순위를 매겨 상위 20위 안에 든 팬을 열혈팬으로 분류한 뒤 열혈팬이 되면 BJ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해놨다. 글씨색부터가 다른 건 아시죠? 세팅 다 잘 보이니까 그러고 읽고 저희는 입장할 때부터 알람이 떠요. 누구누구님 입장하셨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돈을 많이 쏘는 애들이니까 인사도 하고 소통은 무조건 되는 거죠. 열혈팬이 입장하면 BJ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진다. 열혈팬이 별풍선을 쏴주면 방송이 더 재미있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열혈팬은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별풍선을 쏘아댄다. 그나저나 18,000원짜리 교촌 허니콤보 치킨 3만 555마리 값을 아프리카 BJ들에게 턱하고 내놓은 B씨는 뭐하는 분일까? 저는 회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럼 CEO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벌이가 되니까 팀생활로 그런 거 타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접촉한 10명의 열혈팬 중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별풍선 큰손 중엔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고쟁이가 제일 많아요. 도사장, 토토, 자기가 돈을 벌면서 되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내일은 없다예요. 오늘 벌고 오늘 쓰자? 그런 마인드더라고요. 자신을 노멀한 43세 노총각이라고 밝힌 한 열혈팬은 쪽지로 나눈 인터뷰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것도 힘들고 연애할 때 상대방 비위 맞추고 신경 써야 하는 것도 귀찮다. 그냥 기분 따라 별풍선 쏘면서 내 기분 끌어올리는 게 나한테 맞더라. 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별풍선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보통 사람들도 연애할 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비용도 별 문제될 건 없다고 적었다. 이렇게 BJ들에게 수천만 원씩 별풍선을 쏟아보면 BJ에게 사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BJ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별풍선을 더 쏘게 만들려고 연락처 교환이나 1회 함께 점심 식사 등을 보답으로 내걸기도 한다. 1회 함께 점심 식사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TV BJ들도 하고 있었네. 27세 CC도 BJ와 사적인 감정에 빠져 소갈이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 여캠 BJ에게
보내는 별풍선 후원액이 늘면서 연락처를 교환해 매일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셨다. CC는 연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였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른 열혈 팬들에게도 비슷하게 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특별할 거라고 믿었다. 고 털어놨다. CC는 별풍선 외에도 BJ의 월세를 10번 정도 대신 내줬고 명품 가방을 사주기도 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BJ를 후원하려고 1,500만원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J가 방송 접으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SNS도 탈퇴했다. 그제서야 아 이게 BJ들한테는 그냥 일이었구나 깨달았다고 했다. 난 이 대목에서 특히 씁쓸함이 느껴졌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프리카 TV도 어쨌든 크리에이터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훌륭한 플랫폼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권투 선수들은 어떻게 그 빠른 주먹을 휙휙 잘 피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